반갑습니다. 아,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는 고1이 전문 수학. 네, 남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14명! 14명 아니에요? 네. 네. 다음번. 정답은 15명이고요. 아, 15명이시구나. 아, 고1, 2 수학 전문 선생님 중에서 메가스터디랑 가장 오래 함께한 선생님은? 저니까요! 네, 남이요! 감사합니다. 네. 이거 진짜 너무 어려운데. 제가 지금까지 런칭해서? 그 찍어야 되겠네. 1, 2, 3, 4, 5번 중에서 그냥, 한 어느 정도 했을까? 저도 지금, 아, 5초. 4548? 자, 2번. 4548. 4548시간.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5122시간이었습니다. 제일 많은 거였네요. 와, 괜찮네요. 네. 잘생겼다. 예쁘다. 친절하다. 전문가다. 정답입니다. 김엄지! 네, 맞나요? 김엄지! 정답입니다. 네. 여기는요, 메가스터디 본사의 지하에 있는 스튜디오예요. 네, 여기는 딱 스튜디오에 들어오면은 선생님들 책상이 있어요. 선생님들 책상이 있고, 네, 여기서 이제 뭐 컴퓨터도 있고요. 네, 빔을 쓰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니까 본인 노트북으로 써도 되고, 네, 여기 비치되어 있는 것을 이용해도 돼요. 그리고 이제 칠판. 네, 쌤이 이제 여기 칠판에 먼저 와가지고 이게 판서도 해보고 예, 해놓고 나서 이제 촬영을 시작을 하거든요. 칠판이 이렇게 예쁘게 있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교탁, 예, 메가스터디 이제 교탁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아실까 모르겠지만 판서가 너무 많아서 밑에까지 막 빼곡하게 쓰느라고 피디님이 선생님 교탁 치우고 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치우고 촬영을 하거든요. 교탁이 놓여져 있고 이제 이렇게 카메라. 네, 카메라 있으면서 피님이랑 이제 저랑 이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곳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지하 스튜디오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선생님으로 오시면은 여기서 이제 먼저 준비도 하고 촬영이 진행되는 곳이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들은 어디서 촬영을 하실까 되게 궁금한 친구들이 많을 텐데 쌤이 이렇게 간략하게 안내해 드렸으니까 아, 이런 곳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촬영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은 확률과 통계예요. 스피드업 강좌고요. 확률과 통계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먹지요. 커피도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가 너무 가득 차면은 이게 말을 스튜디오 강의는 말을 끊임없이 해야 돼서 배가 너무 부르면 이 숨이 차서 말을 못해요. 그래서 열량이 높으면서 배가 차지 않는 초콜릿이나 젤리, 뭐, 요런 거, 에너지바,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좀 뭔가 배를 채우는 일을 많이 합니다. 쉬는 시간에는. 긴장 푸는 비법은 이게 좀 말이 긴장을 하거나 이러면은 표정도 제가 못 숨기는 편이고 표정에서도 드러나고 이 혀, 그러니까 말을 할때 말이 꼬여요. 자꾸 이제 말이 꼬이다 보니까 긴장을 풀 때는 이 뭐랄까, 입운동? 입운동을 한다든지, 아니, 왜, 혀 운동을 한다든지, 뭔가 긴장을 푸는 그런 거, 그리고 즐거운 생각. 왜냐면은 촬영이 딱 시작이 되면 정말 너무 조용하거든요, 여기 스튜디오가. 그래서 혼자 막 되게 기분 좋은 그런 상상을 해야지만 뭔가 수업이 더 활기차게 열정적으로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기분 좋은 상상을 한다? 뭐 음악을 듣는다? 뭐 이렇게 좀, 관리를 하는 편입니다. 음악하니까 또 제가 생각난 게 있는데,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강희 전은 긴장을 풀 때 춤을 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몸치고요. 춤 잘 모르는데 네, 약간 몸을 풀 때 그냥 혼자 그러니까 뭔가 그냥 몸도 뻐근하고 그래가지고 팔 운동 이런 데도 아프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판서 쓰니까 어깨 같은 데도 아프고 그래서 몸을 풉니다. 요즘에는 뭐 이런 거 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한다든지 아니 혼자서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잠깐 몸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하면서 내 몸도 풀고 그러면서 기분도 조금 업시키고 자 그런 편이에요. 네, 우리 친구들 요즘에 날씨도 많이 덥고 그리고 이제 학사 일정도 뒤로 밀리고 학교도 원활하게 가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모로 답답하시죠. 우리 친구들이 답답한 만큼 선생님도 많이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래도 이렇게 스튜디오에 일찍 와가지고 수업 준비도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하고 우리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알려줄 수 있을까, 어떠한 예시를 들었을 때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거 많이 생각하면서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힘들지만 좀 힘을 내서 꾸준히 노력하시고 끈기 있게 그렇게 도전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힘내서 이번 여름을 잘 견뎌보고요. 그래서 다음번 영상으로 네, 요즘 영어 김엄지 선생님 제가 이제 김엄지 선생님께 릴레이 미션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요즘에 답답하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따릉이를 타면서 네, 힐링을 했었거든요. 우리 엄지 선생님도 날 좋은 날, 바람이 좀 솔솔 부는 날, 너무 덥지 않은 날 그런 날 열심히 일한 자는 쉴 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좀 힐링하는 모습을 브이로그로 네, 촬영해 주세요.